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칼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저희 스칼라로 라방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그 유서 깊은 스칼라 극장입니다. 이쪽에. 성악가들이 전부 꼭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 네, 전 세계 3대 극장에 있는 정말 최고의 무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동네예요. 여러분 부럽죠? 아, 두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신이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메이크업에도 힘좀 주고 네, 드레스에도 힘좀 주고 속눈썹도 컨셉을 붙이고 네, 속눈썹 정말 뭐몇 년에 한몇번 년만 붙일까? 저는 이거 결혼식 때 썼던 속눈썹 아 그대로 진짜요? 재활용을 아 네, 정말 저는 속눈썹 붙일 일이 없죠. 공연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오랜만에 붙였네요 네, 저는 무대에 가도 저는 이렇게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넘나리 섹시한 감사합니다. 네 네, 또뭐 이럴 때 아유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컨셉 놀이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말소리에 발성을 적용하는 법이 있을까요? 말소리와 발성이 너무 달라서 워밍업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워낙 누워있고 해도 잘 들리는 그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악가 선생님들이 보면은 되게 어색하게 얘들아 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어색하고 느끼한데 그게 왜냐면 이 마스케라 쪽을 쫙 세워가지고 앞쪽에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했던 것처럼 앞쪽에도 소리를 요 앞에다 던진다고 생각하고 아 이게 아니라 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길게 쓴다고 생각하고 아 얘들아 왔니? 얘들아 왔니? 이게 아니라 얘들아 왔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마스케라 쪽으로 소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어색한 말투? 네, 몽골레 파스타 같은 거, 없네. 몽골레 스파게티? 파스타, 네, 몽골레 스파게티 이런 거. 예, 네, 그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평소에 말을 할때 복식호흡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될수 있으면 목을 안 건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 우리 또 우리 친한 또 소프라노 선생님 한분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언니 어떻게 하죠? 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언니 헛소리로 많이 자꾸 여기 공간에 그게 마스크를 장착이 돼 쓰면서 있어서 항상 확인하죠.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공간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면서. 네, 자꾸 그걸 연습을 네. 해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노래하면 오 화장실 가서 자꾸 오, 노래 부르고 네, 그러신 분이 한분 하품할 때도 발성하고. 계세요. 유명한 소프라노 한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제가 성악가도 아닌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사실 자,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네. 않을까요? 근데 정말 탁 트여서 내가 좀 목이 늘 풀려있고 싶다 그러면 저는 권해드려요. 평소에 말할 때 어색한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대에서 노래를 잘해야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주변에서 싫어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건 감안하시고, 네네. 네, 저 원래 최고가 되기 위한 발걸음은 어려운 쉽지 법입니다. 않아요. 맞아요. 자, 최고입니다. 이라면서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라면서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할때 무의식적으로 울림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고 벙벙한 것 같은데 좀더 명료한 울림 있는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의 또 팁을 하나 풀어야 되나요? 아우, 그 네. 소리를 내실 때 저희가 이 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저희 앞에 얼굴 앞에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핵이 뭐라 해야 되지? 폭이라고 그래야 되죠? 음악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벙벙벙벙벙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제가 설명드릴 때 조금 앞쪽에 작은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앞으로 보내는 게 넓은 상태에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눈썹을 좀 이렇게 누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이마에 단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착착착 잠그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이렇게 뒤로 조금 누워서 퍼져 있었던 소리가 앞쪽으로 쫙 붙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HD TV처럼 착 선명하게 소리를 애들이 내야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좀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메커니즘으로 그렇다라고 설명하면 너무 길고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닫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스케라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착 걸리는 느낌으로 여길 닫고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명료하고 밝은 발음을 하시는 데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게 결국은 그 콧구멍 뒤쪽에 있는 목구멍 네. 그쪽에 고기로 해서 길이 요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요로 어? 넘어오는데 여기까지 못 넘어와요. 사실 멈춰 있고. 근데 요 눈썹을 이렇게 닫는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성악하시는 분들은 좁히라는 얘기죠. 그렇죠. 거죠. 공간을 좁히고 명확하게 나가는 그 구멍을 좀 더 적게 작게 해서 나가다 보면 정확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피치를 좀 더 네. 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부는 게 아니라 부는 게 아니라 아 쫙 좁혀가지고. 네네. 그러면 악 악 악 하면 여기 악 악 위에 걸리는 그 네. 거기잖아요. 네, 여, 여, 코 뒷길이죠. 아 하면서 이제 소리가 호흡으로 나가면서 이제 네. 나간다는 얘기죠. 네. 제가 또 느낌은 다 압니다. 네. 보통 학생들 가르치면 동금이님처럼 소리를 내는데 성악과 가요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시나요? 저처럼 낸답니다. 아, 아닐 텐데. 학생이 동금처럼 낸다. 보통 학생들 가시면 동금이님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육성으로 노래를 냈잖아요. 네. 노래를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내나 봐요. 아. 성악과 가요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시나요?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술피아도를 가르쳐요. 네. 그게 가요도 히야 멈추는 게 아니라 히야 나 좀 바라봐 그 숨 위에 성대. 성악도 마찬가지예요. 까로미오벤 한다 그래도 그 숨이 먼저 마중하고 성대가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근데 이제 공간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가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특별히 공간을 강요하진 않고요. 본인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성악 같은 경우는 술피아또와 공간을 먼저 가르쳐주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자기 보이스를 가요는 먼저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고 성악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자신의 보이스보다는 공간을 먼저 가르쳐줘서 성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차이면 처음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네. 뭐 이게 가요가 됐던 성악이 됐던 네. 어쨌든 계속 호흡이 진행을 하고 네, 있고 네. 소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네. 성대에 무리는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숨이 진행하는 거예요. 네, 숨이 진행하면서 어떤 분들이 벨팅을 이제 많이 사용하면 목이 간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차이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아는 분이 없어서 이승철 씨, 그 다음에 김연우 씨인가? 신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있다네요 그런 분이. 네, 예, 그 연우, 김연우 씨가 네. 있는데 예를 들면 그분 노래가 변한 건 없니 요 노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아카데믹 하세요. 제가 이것도 팬들이 들으면 나 큰일 날 텐데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이승철 씨는 히야 이렇게 해서 성대가 스치는 걸 한다면 김현우 씨는 변한 건 없니 제자리에서 소리를 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분도 신이셔요. 두 분 다 신인데 근데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진행하면 그냥 정말 끝없는 느낌의 그런 약간 미스테리오스한 느낌이고 이렇게 변한 건 없니 제자리에서 이제 성대가 멈춰서 아카데믹하게 한 거는 테크닉을 배우는 거에는 좋은데 조금 성대가 멈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분 거를 좀 들어보시면 성대가 진행하는 것과 성대가 멈춰서 소리를 내는 것과의 조금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끄러지듯이 호흡을 그렇죠. 빼주면서 그렇죠. 나가면 이게 이제 성대가 미끄러지는 거라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아카데믹하게 부르는 거는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는 저는 너무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승철 씨가 이 김현우 씨 걸 부른다면 변한 건 없니 이렇게 하시겠죠. 영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성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면서 성대의 질감도 늘려주면서 본인의 그 레인지도 음역대의 레인지를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호흡으로 마지막을 끝에를 이제 그렇죠. 네, 쭉 빼주면서 해주면 네. 확실히 성대에도 네. 무리도 덜 가고, 무리도 덜 가고, 예, 그리고 예. 레인지도 넓혀줄 수 있는 예, 좋은 방법이죠. 네. 또 좋은 팁도 나왔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오.